자, 신한은행 프로리 공부의 공신 2라운드 오늘은 SK텔레콤과 SX, SK텔레콤 연결 여러분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로봇전 김정우가 박용수 그리고 강민씨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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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총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두 팀. 2라운드 처음 말하다 연패 쫙 하고 있어. 아, 이거 도망가지는 거 아니었습니다. 연승으로 다행히 전을 했어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뭐, SKT 같은 경우는 4연패 이후에 2연승. 그리고 SX 같은 경우는 5연패 이후에 4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두 팀 다 오늘 경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동건 선수 모습다고 했는데, 오늘 김태경과, 자, 4세트. 자, 중요한 일전을 치르게 되고요. 자, 뭐, SK텔레콤. 아무튼, 2연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아이고, 지난 대회 그랜드 파이널에서 우승한 팀인데 좀 더 올라가야죠? 그렇죠. 우승팀이기 때문에, 한 뭐, 3연승, 4연승은 기본적으로 해줘야죠? 네. 자, 전체적인 랭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 확인하시죠. SX와 SK텔레콤 똑같습니다. 득실 빼군요. 그렇습니다. 9승 7패로 두 팀 다 같은데, 여기서, 지금 중위권 박스권 라인이 7패, 8패, 요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승으로 쭉 치고 올라가야지, 8패로 밀려나게 되면은 더 밑으로 쭉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메이드나 이스트로가 한 경기 이겨버리고, SK텔레콤 SX가 지면 이거 좀 순위 막혀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또 12월 30일날 이제 KT 롤스와 맞붙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이번 주는 상당히, 뭐 다음 주가 되겠죠. 수요일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KT까지 딱 꺾어주게 된다면 오늘 만약에 이 KT 꺾으면 2승 챙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스타리그 4강 플레이어 자 김인호 오늘 정명훈과 대결을 하고요. 아 박영환 감독. 아 사실 아 이게 확실히 그 경기 직전에 매번 당한 선수들이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주물러주면서 잘하는 거예요. 모든 그런. 코칭 스태프가 달라붙어서 이제 선수 경기 출전한 선수에게 안마를 해주기로 유명하죠. 네. 아 오늘 특히 박용 감독도 어윤수 첫 번째 경기는 어윤 선수의 중요도를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 양 팀의 선발 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라인업 보겠습니다. SK텔레콤 고질병 저그 라인인데 어윤수 시세 카드가 나왔어요. 네, 어윤수 선수가 이제 얼마 전에 박태민 선수를 잡고 거기에 힘입어 다시 한번 첫 경기에 출전한 모습이고요. 어쨌든 김윤아가 정명훈의 대결은 백중세라고 봅니다. 도재욱과 이제 김태균 선수. SK텔레콤의 가장 큰 카드는 프로토스 카드 두 장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거기에 맞불 잡죠. 김규현, 김윤중 두 장의 카드 역시나 프로토스 두 장의 카드를 SX가 꺼내들었어요.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자, 김태형 선수. 뭐, 스타링은 아직까지 탈락했습니다만은, 프로리그에서 정말 놀라운 성적. 연패도 크게 안만 가지고 연승할 때는 그 중심이 되는 선수는 김태경이에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팀이 4연패를 했을 때 김태경 선수가 하루에 2승을 따내면서 연패를 끊어준 바 있고요. 네. 아, 그리고 에이스 결정전에 갈 경우에는 뭐 양팀 모두 카드들이 많습니다만 뭐 김윤환 일단 가장 먼저 꼽히고요. 그동안에 양팀은 어떻게 싸웠는지 양팀의 승패전적을 보겠습니다. 0809 시즌 SK텔레콤 우승했으니까 당연히 최근 성적 SK텔레콤 좋고요. 네, SK텔레콤이 웬만한 팀에게는 이제 밀리지 않는 그런 성적을 보유할 수밖에 없죠. 여지껏 뭐 모든 팀들을 상대로 아니 뭐 전 시즌 뭐 몇 년을 훑어봐도 우승을 가장 많이 한 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STX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워낙 그 전력이 좋기 때문에 어느 팀을 만나도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특히나 김윤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강한 SK가 좀 껄끄러울 수가 있는데 그 김윤환이 테라한테도 강하거든요. 정명훈한테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SK는 아마 김윤환 선수가 가장 껄끄러울 겁니다. 네, 네 뭐 두 팀 다 연패 이후에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는 분위기고 예, 양 팀 상대 전적에서도 가장 중요한 0910 시즌의 1라운드 때는 SK T1이 승리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아, 특히 그때는 정명훈과 김윤환 선수가 4-5세트 연달아 붙었는데 정명훈이 마지막에 이겼다. 그럼 4세트가 이기나 마나한 경기였어요, 그러면요. 자, 그런 만큼 얼른 나온 대로 김윤환과 정명훈은 새로운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고 있고요. 이스포츠 중치몽 게임들과 함께하는 신한은행 프로리그 공구회공 드는 나오는 경기 다시 한번 양 팀의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SX 0809 시즌 마지막 라운드까지 상승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팀의 그 프로토스 라인 김구현 선수와 김윤중 그리고 저그 라인 김윤환 선수가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테란 라인이 약간은 부족해요. 테란이 8승 11패로 9위에 랭크되어 있거든요. 팀 테란 5명을 총출동시켰는데도 8승 11패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테란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왕고참 진영수 선수의 조금 더 활약이 필요한 SX입니다. 자, 그래야 지금의 연승 분위기 계속 이어갈 수가 있어요. 다음 이어봤을 때 SK텔레콤 만나볼 텐데 요즘도 정명훈이 좀 아쉽습니다. 계속 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명훈 선수가 너무나 아쉬운 패배를 기록을 해주고 있죠. 뭐 중장 기적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수가 반복되면서 여러분의 그 패배가 대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SK텔레콤의 가장 큰 힘은 두 장의 프로토스 카드입니다. 조재욱 선수, 김태균 선수 같이 나왔을 때 물론 진 적도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느낌상 여지껏 따지고 보면은 이겼던 그런 경험이 더 많거든요. 네. 어쨌든 오늘은 도재욱 김태경이 나왔으니까 승리를 생각을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태경 중에 반대로 도재욱이 문제였지만 도재욱은 다른 애도 개인 리그에서도요. 문제는 정명훈의 부활이라 봅니다.
자, 메세트에 대한 청중계를 하나 보겠습니다. 김구현! 원래 선수는 좀 저거 잘 잡는데 요즘은 진짜 잘 잡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소리 없이 강한 김구현 선수죠. 이번 시즌에서도 8승 5패로 프로리그에서 알차게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견제하는 일각을 있는 선수고요. 상대가 신인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흔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구현 선수 노란미를 바탕으로도 아니 뭐 그 당대 꽃피는 적어도 잡았던 김구현인데 일단 난정 SK텔레콤 잡기 위해서는 신예들은 바로바로 그냥 완전히 압도하면서 경기에서는 밟아버려야 돼요. 자, 이번 선수 SK텔레콤 박용 감독 오늘 정말 키플레이어라고만 어윤수 해낼 수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 이어서 어윤수 선수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됐는데 우선 일단은 뭐 자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이다 이런 거를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뭐 우리 팀의 저그가 지금 실정이 이러니까 네가 가서 책임져라 이런 뜻도 아닐 거예요. 자신의 그 성장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내가 앞으로 단 기간 내에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윤수 야 너지면 우리 팀 친다 너 책임져 이게 아니거든요. 어윤수가 접었자 교통명이 나와야 돼. 그렇습니다. 연패를 끊어졌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엔트리에 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엔트리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가능성을 계속 경기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신단장 아, 한신 쪽 그리고 일곱자 쪽 뒷벌팀 거기가 뒷줄로잡는 미네랄 그것 때문에 선수들 몇 명이 못 갔어요. 그렇죠. 요즘에 뭐 프로토스 선수들이 좀 곤란해하고 있죠. 저분들이 자꾸 위쪽이나 아래쪽 미네랄을 뚫고 들어오는 바람에 저글링이 난입하고 뭐 여러가지 그냥 뚫려만 있어도 프로토스는 곤란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패배를 많이 기록을 해줬었는데 김구현 선수가 좀 보완을 많이 해왔을 겁니다. 네. 박용 감독이 어윤 선수의 스타일을 상대 공격적이다 인파이터 기질을 뭐 보이기도 하지만은 손이 기본적으로 빠르고 다양한 능력을 보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경기 준비 끝났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세요. 인터뷰에 따르면 적과 끊임없이 교전 유도하면서 생산과 확장의 경비대회만 승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트렌드에 딱 맞는 선수가 어윤수라고 박용 감독 얘기했어요. 어윤 선수가 뭐 초중반에 집중도 상당히 뛰어나고 중장기전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양선수가 아래 중장기전을 걸어갔을 때 그 멀티패스 능력 네, 그 능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적은 가장 잘된 선수의 한 명으로 다시 한번 뽑히고 있는 김규현 잡아낼 수 있을 것인지 어윤수가 박용 감독의 기대대로 김규현만 잡아주면 진짜 3대 빵도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김규현 누굽니까? 한때 6명으로 꼽혔던 선수의 요즘 6명이란 말은 똑 들어갔습니다만 네, 오늘도 오영준 주심 그리고 박아름 정수민 부심 세 분 수고해 주시겠고요. 자, 먼저 신단장 김규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왼쪽에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제 어윤수입니다. 자, 신의 적 어윤수 최신. 일단은 요즘에는 그 이제 한시 쪽의 프로토스가 이제 여러 번 걸려가지고 위쪽에 이제 드론 기를 보내가지고 미네를 팠잖아요. 근데 그런 플레이가 적의 입장에서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토스 입장에서는 차라리 안 해주는 게 고맙습니다. 오히려 그냥 그걸 파고 자꾸 막 구멍을 열어놓으면 어지러워요. 그렇죠. 뭐 저그가 뭐 그쪽 길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드론이 가서 미네랄만 캐기만 하더라도 프로토스에게는 압박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책임이 없습니까? 예. 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 꿈과 희망 그래. 아 뭔가 제시를 좀 해야 됩니다. 고참도 잘 못하고 동생이라도 해줘야죠. 어윤수가 그렇죠. 그 8연패를 했을 때 아 정말 샛별 어윤수가 연패를 끊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서브가 정확하게 오르듯 아래쪽을 이렇게 딱 지나갔는데 자 쓱 기본적인 모습 확인했고요. 네. 아, 고맙습니다. 이야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 내가 뭐 돈 주고 고용한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더욱 의심이 나는데요.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 저분은 기본적으로 강민 형님 이게 딱 입에 붙이셨어요. 네. 아,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앞마당쪽 이제 견제 중. 네, 신경쓰기 해야죠. 네. 지금 신경쓰기 치열한데 드론으로 프로브로 계속 때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원래 뭐 프로브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을 경우에는 네. 네, 오늘은 제가 이미 약을 네, 먹고 왔습니다. 네. 오늘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약을 먼저 먹고 네.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애교를 가면 조마조마합니다. 네. 박영애 선수는 아 이거 저희 나이로 치면 막내인데 저희가 항상 이렇게 보살펴야 돼요. 네. 아 연극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진짜. 네. 골병 토스. 예, 네, 약골이라고 좀 해주시죠. 골병이라 그러니까 어감이 너무 세서. 약골이. 야, 네, 일단, 삐졌어요. 네, 김준환 선수는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야, 정명훈 선수 아, 비장하죠 표정이. 네, 최근 연패 중이거든요. 얼굴 잘 수가 없습니다. 얼굴 기운이요. 잠바닥 기본적인 스윕스 타고 있어요. 김규현입니다. 뭐 양 선수 다 뭐 기분은 나쁘진 않습니다. 예, 김규현 선수도 원캐논으로 지금 부유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고 어윤 선수도 마찬가지로 저글링 두 개만 생산하고 드론 계속 생산을 하고 있죠. 자, 초반 한번 제대로 싸워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볼 뒤로 돌리거나 미네랄 파거나 뭐 이런 작전 없어요. 특히나 최근에는 그 프로토스 선수들이 저그의 그 심시티를 상대로 좀 커세어 로보틱스 빌드로 공중으로 이제 견제를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어윤 선수는 정찰관 오버로드 그리고 저글링을 통해서 계속 정찰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로보틱스 이후의 플레이가 아주 뛰어난 김구현이에요. 또 저그들 최근에 먹히고 있고요. 그렇죠. 테크트리가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은 넥서스도 빨리 올라가고 원캐논으로 이제 버티면서 예, 저글링이 별로 없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테크트리를 올려줬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타이밍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야, 그리고 김구현 선수도 정찰관 프로브를 끝까지 살려서, 예, 뭐 이거, 그, 에너지가, 예, 단 프로브를 일시키고, 다시. 로테이션. 오, 네. 네. 바꿔야죠. 재미해야죠. 바통 터치 이제 제대로 해줬고, 저글링이 별로 없으니까 저 프로브가 뭐, 잡힐 위험 부담이 별로 없어요. 야, 저 교대 근무하는 저 프로브는, 네, 가서 또 큰 일을 해줘야 되겠고요. 핵심 테크들을 서서히 완성되는 단계거든요. 최대한 살아야 됩니다. 예. 어윤수 선수도 뭐 대놓고 해주고 있습니다. 저글링을 좀 다수 생산을 해줘서 프로브를 먼저 잡아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볼 테면 봐라. 뭐 들어 나도 배짱에게 쭉쭉 뽑아가면서 플레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네. 어제 진영아도 아, 진영아! 그렇죠. 진영아도 프로브가 빨리 두세 번 잡히면서 그냥 이전에게 못 가서요. 네. 이런 그것도... 진짜 드론 블로킹은 상당히 좋죠. 네, 저글링이 이제 스피드업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프로브가 잡히게 되면은 김구현 선수도 심리적으로 좀 흔들릴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요런 게 참 재밌는 게 알고 길막기를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냥 앞바닥 쪽에 이제 미네랄 쪽에 드론을 붙이려고 그랬는데 또 때마침 진짜 알맞게 프로브가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순간적으로 컨트롤 해가지고 잡아준 거거든요. 야, 김구현 선수가 예, 로보틱스보다도 포지에서 01 업그레이드를 먼저 눌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윤 선수도 맞춰서 심시티와 그 성콜로니 건설 잘 해줘야 되겠죠? 그럼요. 자, 스타데로반 가고 있습니다. 김구현. 그렇죠. 네. 지금 안 들어왔다 그래서 언덕 뒤 그 뚫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렇죠, 지연된 그렇죠. 타이밍 이재동 한 방에 들어갔거든요. 네. 좀 완벽하게 김구현 선수가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김구현 선수가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커세어가 나온 이후에 그냥 원게이트에서 질럿 생산해서 1업을 믿고 나가면서 소수 질럿으로 압박해가면서 플레이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01업을 헤이크로 돌려주면서 다크테플러로 빨리 선택을 해줄 것이냐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어윤 선수도 중장기전을 흘러가면 안정감 있게 중장기전을 흘러가게 되면은 예, 중후반 물량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김구현 선수가 첫 번째 견제 그리고 두 번째 견제를 갈 때 그때 상당히 견제가 얼마나 먹히느냐에 따라서 경기 승패가 갈릴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자, 그리고 스파이어 테크 어느 정도 올라가지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커세어가 굉장히 이른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저 오버로드 몇 개 정도는 잡아줘야 됩니다. 두 개 이상은 잡아줘야 됩니다. 아, 그럼요. 네, 일단 한시로, 이쪽, 그리고 살아가야 돼요. 네, 한시 쪽에 있는 오버로드를 먼저 잡아주고 아웃 쪽에 예, 정찰원 오버로드를 또 잡아줄 수가 있고요. 자, 오버로드 3개 정도 잡아주면 완전 나이스거든요. 소스 입장에서는요. 야, 이 오버로드로 일단 예, 두 번째 게이트 늘어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어윤 선수는 넉넉하게 성콜론을 좀 건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 받아도 되는 피해를 만약에 받게 되면 이후에 운영이 힘들어지거든요. 네, 스커즈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버로드 잡을 건 잡으면서도 커드를 살려야 됩니다. 네, 저글링이 스피드업 되어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네, 신경 건드려주고 있고요. 네. 지금 1업이 되면 질럿이 몇 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글링한테 웬만해서는 이제 발업까지 되면은
이렇게 싸먹힐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테크트리 다시 공장 건물 올라가면서 하이템플러라든지 뭐 다크템플러 생산해줘도 되겠고요. 네, 지금 육질럿 정도 달립니다. 상대편 쪽으로 김구현. 야, 심시티도 일단 좋고요. 자, 곧 있으면 이제 발업과 1업이 동시에 됩니다. 네, 발업 먼저 됐고요. 네. 한시 쪽은 서클 하나 박아놨어요. 네, 이게 추가적으로 질럿이 계속 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만 보는 거예요. 저그가 어떤 유닛을 뽑는지, 여기서 미탈리스크가 나오는지, 럴커가 생산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네, 김건 선수는요. 그러니까 피해를 줄 수 있으면 주는 거고, 피해를 줄 수 없으면 다시 백하는 거고. 자, 이러면서 게이트 쭉쭉 올라갔죠. 자, 여기서 이제 커세어도 좀 움직여주면서 본질까지 들어가서 정확하게 상대방을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야, 일단 어린 선수는 안정감 있게 드론을 한 번 더 생산을 해줬고요. 여기서 뭐 럴커든지 뮤탈리스크가 나오든지, 예, 뭐 뮤탈리스크 럴커가 나와서 럴커네요 이번에는요. 네. 자, 수비는 뭐 스팀세트로 그리고 다세정글링 중앙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저글링도 괜히 질럿과 맞붙을 필요 없습니다. 별로 지금 숫자도 저글링이 안 되기 때문에 질럿이랑은 싸움이 안 되거든요. 네, 선수의 럴커만 생산하고 드론을 계속 확보를 해줬기 때문에, 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어윤 선수가 연습해온 대로, 준비해온 대로 흘러가는 것이 되고, 김구현 선수도 여기서 뭔가 견제가 더 필요합니다. 예. 결국에 그 질럿의 압박으로 인해서 럴커를 빨리 확인을 해줬고, 로보틱스가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김구현 선수가 제대로 상대방을 이제 꿰뚫어 본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저거까지 3개스이기 때문에 선 너커 이후에 뮤탈리스크를 생산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걸 좀 어느 정도는 김구현 선수는 생각을 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좀 채취해내려면은 커세어를 계속 정찰을 해줘야 됩니다. 김구현 선수 질럿으로 정찰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커세어를 계속 돌려서 어느 선수가 스컬즈로 이 커세어를 감지어택하게 그럼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아직 커세어 숫자 그렇게 많진 않고요. 네. 럭커 하나 둘씩 100세기 시작할 때 확인은 다 됐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뮤탈리스크가 뜰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커세어를 계속해서 눌러준 건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김구현 선수가 좋은 분위기로 네. 계속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경제 타락이 끝났어요. 네, 그렇죠. 한방장 늦게 커세어를 모아줬는데 이렇게 뮤탈리스크 생산하게 되면 네, 김구현 선수는 오히려 땡큐죠. 여기서 네. 만약에 7시 볼티 안 가져가고 한방러쉬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 뮤탈리스크 피해 최소화 그리고 한방 타이밍 그럼 김구현 한 타이밍 나오는 거예요. 네. 하이템플러는 마나 수준을 꽉꽉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이템플러도 건물 저 밑이라든지 위쪽에 꽁꽁 이제 숨어 있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커세어 지금 모이고 있죠. 드라군 나오게 되면 드라군 한 두 번 정도만 회전을 하게 되면 한방 치고 나갈 수 있는 병력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무리하게 뭐 공격을 나가는 선택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무리하게 그런 선택보다도 그냥 멀티 하나를 좀 안전하게 가져가는 식으로 경기 운영을 펼치는 게 장기적으로도 낫거든요. 네. 야, 김구현 선수가 본진과 안마당 쪽에 캐논을 꼼꼼하게 건설했기 때문에 어윤 선수 큰 피해를 주기는 힘들 것 같고요. 여기서 하이템플러를 잡아주는 플레이가 좀 필요합니다. 아, 좋아요. 네, 그리고 커세어의 위치가 노출됐어요 지금 뮤탄. 네. 항상 그 공격과 방어는 무작정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곧 럭커까지 배치할 겁니다. 네. 배치 조이기 라인 들어갈 거예요. 네, 어윤 선수도 뮤탈리스크로 좀 적극적으로 본진까지 한 바퀴 돌아서 게이트가 몇 개나 늘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주고 이제부터는 예 유닛을 계속 확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8게이트까지 늘린 것을 보니까 멀티는 조금 나중에 하겠다. 우선은 병력을 뽑아서 한방 몰아붙이겠다. 왜? 뮤탈리스크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았고 뮤탈리스크를 내가 진작에 알았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대처를 통해서 전혀 피해가 없으니까 나갈 타이밍이 나온다 이거예요. 네. 아, 이거는 그렇죠. 뮤탈리스크 체력 깎이면 안 되고요. 하이템플러를 잡아줄 용도로 뮤탈리스크 써야 되거든요. 아, 이런 시간 너무 많이 달았어요. 네. 네, 곧 덩어리가 되면 나갑니다 김구현은요. 저렇게 체력이 빠지면 이 커세어도 무섭죠. 커세어가 쏘는 것도 너무 아파가지고 달라붙질 못하고 있어. 네. 뮤탈리스크를 하이템플러 잡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미리 뽑아놓은 하이템플러였기 때문에 사이러스톰을 뭐 한 세 번 썼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네 번, 다섯 번 정도는 더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스컬지 다 떨어지면 커세어 중간 요격이 안 됐습니다. 네. 이 덩어리가 그대로 가요. 중간에 그 손실 없이. 야, 어윤수 선수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능선을 활용해 가면서 능선에서 최대한 버텨가면서 만약에 12시 쪽으로 온다 그러면 다시 자기도 마찬가지로 12시로 올라가서 럭커 배치를 해둬야 되는. 이거 몰라요. 네, 공격 루트 어떻게 하시니까 나눕니까? 야, 네, 지금 어디서 그 이스타스크가 하이템플러를 지금 한 기도 못 잡아줬기 때문에. 아. 야, 이 김건 선수 한방 덩어리 병력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네. 뮤탄은 완전히 빛주성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쟤는 금방 녹아요. 이러면서 동시에 질러 한 3개 정도는 7시 라인으로 보내가지고 풀어보 한규와 같이. 와. 그리고 뮤탄 다 녹였죠? 네. 공격 가면서 7시 라인 멀티 들어가면
김구현 선수가 거의 네. 웬만해서 경기 잡을 수 있는 분위기인데 네, 공이역까지 됐고 지금 김구현 선수가 하이템블러 그래도 아직까지도 한 세네 번 정도 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저 위쪽으로 12쪽으로 아, 돌아가는 상태가 그래. 상당히 좋습니다. 김구현 선수 야 약간 좁네. 요 상황이 대규모 교전도 안 한 상태인데 약간 좀 지났습니다. 아, 어디서 럴커라인! 럴커라인! 럴커라인을 제대로 잡아야죠! 저걸링 지나가다 다 맞았고요! 네. 럴커라인이 아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 네. 잡아야 돼. 옵저버 지금 병원이 아 럴커 버럭을 제대로 못 시켰어요! 럴커를 다 먹고 있습니다 지금 럴커가! 옵저버 다 모여야 돼. 옵저버 다 모여! 아 이거... 럭커 너무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럭커가 더 있나요? 제거 럭커가 있나요? 단순히 럭커만 이렇게 버로한다 그래서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아니거든요. 옥저버를 잡아주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은 어윤수 선수입니다. 야, 네, 김근 선수가 제대로 드라곤이 한지를 펼치고 사이소울 마음껏 날리고 있어요. 계속 오라 이거야. 오라 덤비로 오라 이거야. 다 보이는데 뭐가... 아 좁은데 럭커 다 긁히고 다 긁히는 게 저장할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올 줄 알고 아래쪽에 럭커 라인을 제대로 잡았었는데 김근 선수가 12시간 돌아오는 상태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거 추가타가 올 거예요. 추가타 질러 들어가면 계속 오고 있어요. 야 이게 뭐 한 6게이트도 아니고 8게이트에서 네. 쏟아져 나오는 유닛들이거든요. 옥저버 잡아야 됩니다. 옥저버 다 보이는데 럭커가 목을 건다 되게 심합니다. 질럿이 럭커가 두렵지가 않아요. 네. 달려가서 그냥 칼질하는 거예요 질럿이요. 보이는 답템이 안 들었듯이 보이는 럭커는 별것도 아니에요. 거의 뭐 경기 잡았습니다. 네. 이거는 뭐 유닛이 거의 한순간에 럭커가 없어졌기 때문에 소멸됐기 때문에 경기를 잡아 나갈 수가 없어요. 어른들은 경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경기는요. 아무리 팀플이 좋다고 해도 좋지도 않습니다만 병력이 없다. 야. 쟤는 뭐 GG. 네. 아 김구현 한방러시 그럼 짜내고 짜내고 한방러시가 아니라 여유있는 한방이었어요. 어른 선수가 준비했던 것은 중간에 한방 잡듯이 뮤탈리스를 통해서 좀 견제로 이득을 보는 하이테크로 잡아주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했었는데 야 김구현 선수가 한방 잡듯이 커서로 몰아주면서 상대방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를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네. 뮤탈리 역할이 뭐겠습니까? 아이템을 중간에 잡아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허세 역할은 뭡니까? 아이템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두 개가 엇갈렸어 지금요. 네. 그 전체적으로 저우와 토스가 경기를 가졌을 때 토스가 많이 지는 이유 중 하나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저우가 토스한테 어떤 고민을 먼저 주느냐 이겁니다. 럭커니 뮤탈리스크 아니면 히드라리스크 고민을 던져줘야지 프로토스가 그 고민의 십자를 가지고 이것저것 못하게 되는데 김구현은 그러질 않았어요. 본인의 힘으로 다 정찬을 해줬기 때문에 또 어영수가 초반부터 어느 것도 보여줬기 때문에 김구현 선수가 무난하게 이렇게 승리를 따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요즘 저구대 저거 뒤에가고 있는 김구현 한번장으로 나왔을 때는 당연히 잡아줘야죠. 한참 까마득한 두배 어울 정도는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공격 갈 때도 김구현 선수가 왔다 갔다 버리면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게끔 어른 선수에게 페이크를 준 다음에 12시 쪽으로 돌아가서 좁은 길목에서 제대로 싸우다 보니까 그 김구현 선수의 하이템블러가 상대를 했죠. 네, 이제 두 번째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준과 도적이 붙거든요. 요즘 분위기가 괜찮은 도전 수치를 내겠는데 과연 SK대공 경기 원점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김인중이 도전권 잡아주면 2대5라서 다음에 김인환 나오거든요. 상대하는 정명 요즘 분위기 안 좋습니다. SX의 깔끔한 3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라운드 패배 서른 걸 찍거든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잠시 후 김인중과 도적이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